이 얘기는 슬프지만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총대 메고 희생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는 솔직하게 제가 행복하고 무탈했으면 하는 이기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었어요. 많은 내용이. 저 역시도 젊어서 제가 무당이 될 때에는 그래 내가 무당이 됨으로써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받자.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나 요즘 자동차 1인 자동차 시대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면 많은 분들은 1년에 사고 한 번 안 나시는 분이 있어. 이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싸지도 않잖아요. 그냥 날러가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무속인들은 일반인보다 사고가 잘 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집이 날 사고를 내가 겪어요. 다만 제가 집이 날 거는 크게 나지만 내가 좀 작게 나고 그 흔적을 보이고 넘어간다. 그래서 무당들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아주 자질구레한 사고가 많아요. 저도 어제 마침 어디 저 마물상 갔다 오다가 그냥 퉁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해결하자니까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험 처리하라고. 내가 수가가 좀 올라가.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좀 꽤 많이 내요.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보험 같은 역할을 해보자.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도 그것이 나는 뭐 이렇게 희생을 한다. 총대 맨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단 1%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 실질적으로 희생하고 총대 맨려면은 자원을 해야 돼. 자원.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선택을 해요. 분명히.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요해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나는 무당이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데 나는 무당이라는 삶을 정말로 혐오하는데 나는 무당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로 싫은데 이런 다양한 이유로 왜 나한테 왔어 그러지. 왜 우리 형제들도 많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뒷집 아줌마들이 왜 난 억지로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선택을 해. 왜? 매사가 안 되거든. 매사가. 몸도 아파. 가족도 떠나. 친구도 떠나. 회사도 못 다녀. 돈도 없어져. 모든 것이 그냥 똘똘 말이야. 근데 이거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마지막에 최악의 발악을 하다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최악의 발악을 선택하니까 내가 지원한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자원한 거 아니야. 근데 뭔 총대를 메고 뭔 희생해. 이 어지러워지로 받아들여도 결국은 이게 나살자고 지금 이분 말처럼 나살자고 하면서 거기서 최소한들의 핑곗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이라도 해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사실은 분명히 나살자고 하는데 가족 생각을 1도 못하고 나살자고만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우수지름처럼 나살자고 하지만 가족 생각을 1이라도 해서 내가 총대 맨다는 기분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남한테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래서 억지 굳혀가지고 제가 집 망해먹고 하는 일을 못해요. 왜? 점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제가 집들한테 강요하고 협박해서 너 아들 죽어 딸 죽어 지금 이곳하면은 큰일 나 집안이 뒤집어져 작살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이 나는 이 우주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거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것이 우주수님이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고. 여리신 분 그리고 착하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심성이 고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신님한테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가셔도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필요한 일 아니면은 강요굿, 억제굿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일을 잘 못 되시는 분에 속할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그러고 사르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하철이라는 데 여러분 가보셨죠? 지금 지하철에 기차가 이렇게 쭉 매달려서 오고 있어. 역사에는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플랫폼 있잖아. 플랫폼이. 그럼 이 지하철은 여기가 이제 낭떠러지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실수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는데 이 양반이 떨어지면서 나이도 있고 다리를 좀 삐끗했는지 여기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든지 아파하는 모습이야. 기차는 지금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하나 딱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양반을 구해갖고 나왔어. 구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막 주변에서 이제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이 양반이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이 양반이 영웅이 됐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웅이 돼서 이제 막 요즘은 뭐 이 핸드폰 카메라도 있고 막 하니까 이제 그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물어본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위험한 이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위험한 데를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 사람이 뭐랬겠어. 이 사람이 누가 뭐라 했어. 이 사람이 정말로 주변을 막 뒤돌아보더니 누가 내 등 떠밀었어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요와 억지로 여러분 선택을 한 거야. 이 강요를 누가 했을까? 이 강요를 누가 했을까? 여러분이 조상님 했을까요? 여러분의 신이 했을까요? 이건 강요는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팔자를 봐, 팔자. 내 운명이고, 나는 무당으로 살아가는데 최적화된 사람인데, 내가 무당 노릇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돈도 없어지게 만들고,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상님이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조상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팔자 때문에, 운명 때문에. 그래도 이 팔자 운명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하기 위해서 조상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하철에 이 누가 등을 떠밀린 이 영웅이 이 사람을 구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선택 있잖아요. 내가 떨어졌어. 지금 어쨌든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 위험해. 이 사람 구해주려다 하면, 잘못하면 나까지 죽을 수 있어요. 기차는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하려면, 잘못하면 나까지 죽을 수 있어. 선택이 1번, 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 혼자 나온다. 2번, 지금처럼 구해가지고 같이 나온다. 같이 산다죠. 같이. 여기서는 나 혼자 산다. 자, 이 어쨌든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지금 이 구해서 같이 살면은 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조금 위험은 하죠. 위험은 해요. 근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나왔어 봐요. 자기 혼자 빠져나왔어 봐요. 지금 유튜브라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여러분들은 저런 상황이 벌어져 자기 혼자 나오면은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나 혼자 나오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죽인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영웅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구에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죄책감으로 못 살아요. 거기다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서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페, 틱톡, 아프리카 어디든지 다 올리고 나면은 이 사람은 저런 비겁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돼서 지 혼자만 살겠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나와. 아니, 이 사람은 죄 없잖아. 이 사람은 죄 없어요. 아니 누가 등떠밀어서 들어갔는데 누가 등떠밀어서 차라리 등떠민 지가 좀 들어가서 하지. 지는 못하고 등떠밀린 사람이 왜 욕을 하냐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죄 없잖아요. 이 사람 죄 없어요. 이 사람 죄 없는데도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욕하게 돼 있어.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렇게 불공평해. 지금 우주스님처럼 내가 총대를 메고 이상했다고 불평불만남 하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강요돼서 내가 무당이 됐다고 죽기보다 싫고 무당이 내가 혐오하는 삶이었고 무당들만 봐도 치를 떨던 내가 왜 무당이 되었냐고 이렇게 하다가 무당이 되었어도 나는 여기 내가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어도 내가 여기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빠져나와 나 혼자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 등쳐먹어 저 사람 죽여 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발버둥 못 벗고 자요. 그래도 양심이 없는 인간들은 손님이야 죽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가리 속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권유해.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셔서 여러분들도 돈 보세요. 점도 보고 손님도 많아서 저 유튜브에 쓰레기 같은 아가리 털어대면서 점도 못 보는 것들이 돗줄이네 천신제자네 엑소시트네 허준네 퇴마네 빙이네 잡귀네 귀신이 있네 저지 귀신 잡는 체험을 하네 저런 폐가 빈가 가면 귀신이 바글거리네 폐가를 한번 가보세요. 동네 혹시 재개발 지역 있으면 가보세요. 고양이는 있어 쓰레기는 있어 귀신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쓰레기들 나는 돗줄이네 철학 명리 역술 손꼽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당이라고 웃기는 소리하는 싸가지 잡통들 특히 저 보세요 원숭이 저 원숭이 새끼 보세요. 옥황상제나 찾으대던 놈이 아직도 천신제자 돗줄제자 찾으면서 저 아가리 털어가지고 내가 단도직입제로 원숭이 너 네 손으로 만들어낸 중에서 점잘 보는 애가 단 하나나 있냐. 너는 그래놓고도 아직까지도 그 낚시판을 펼쳐놓고 누구 하나 걸리길 기다리고 있냐. 이 도둑놈의 새끼야. 여러분들도 이 우주스님처럼 정말로 내 스스로를 뼈저리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과연 이 사람도 구해지고 제갓집 손님 나한테 오는 손님도 구하고 나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웅이 되는 삶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어거지로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에 떠밀려서 무당이 됐다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내가 어느 경우에는 걷어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아예 신당 뭐 퇴송구사 한다고 퇴송구사 하는데 또 돈 날려먹고 그런 삶을 선택하실 겁니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저 빠진 사람도 구해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 제대로 점을 봐서 제대로 그 사람 풀어주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정말로 멋진 무당이다 정말로 대단한 무당이다 영웅이 되는 삶을 사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분도 차츰차츰 윤택해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유튜브 찍고 광고하자고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냥 후원금 보내주고 감사패 주고
난리 날 거야.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